12월 1일 날 컨테스트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명단이 이러하고 그리고 12월 5일에 참가 명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보니까 로보캅이나 주피터, 슈퍼맨 이런 사람들이 컨테스트에 참가를 했고 그리고 12월 5일에는 스파이더맨이나 원더우먼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컨테스트에 참가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이중으로 참가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로보캅이 지금 뭐 현재로서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명단이 수백 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로보캅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 이게 혹시 또 다른데 리스트에 또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카운트 ifs입니다. ifs죠. 그래서 일단 레인지부터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B 같은 경우에는 B3부터 리스트가 끝나는 지점. 현재 샘플에서는 뭐 13번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뭐 1000개, 2000개, 3000 라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는 것 자체는 이 로보캅입니다. 그죠? 이 로보캅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언급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보캅이 위치가 B3입니다. 그죠? B3. 이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그래서 이게 헤아려 봐가지고 로보캅이 한 번 이상 이렇게 등장한다면 리스트에서 그럴 때 이거 숫자는 1보다 크겠죠. 그죠? 1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true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equal 끼워넣고 했습니다. false 넣었어. false니까 한 번 로보캅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죠? 리스트 내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끌고서 내려서 다른 것들도 주피터나 슈퍼맨이나 울트라맨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언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보니까 슈퍼맨이 트루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슈퍼맨은 한 번 더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식을 보게 되면은 식을 보면은 카운트에서 B5부터 B15까지 그리고 B5하고 한번 이걸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B5부터가 아니라 다른 건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슈퍼맨 여기서는 트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슈퍼맨이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폴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C라인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하이드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 칼럼과 D 칼럼 두 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트루이고 그런데 여기서 슈퍼맨은 폴스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데서 힌트가 있죠. 보니까 이걸 보게 되면 B5부터 B15 그러니까 레인지가 달라졌잖아요. 여기서 우리 지정한 것은 B3부터 B13까지였는데 이게 자동 체험하니까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왜냐니까 우리가 주소를 절대 주소를 줘야 되는 거죠. 절대 주소 해주고 그렇죠? 이게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빼놓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로 넘버만 절대 값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비교하는 것도 뭐 비교하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주피터 그대로 B3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자, 했습니다. 자, 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슈퍼맨은 트루가 됐네요. 그럼 나머지들도 볼까요? 자동 체험을 해서 쭉 내려보니까 자, 이번에 슈퍼맨이 트루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트루가 됐는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슈퍼맨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슈퍼맨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트루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비교 대상을 보니까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운트에서 이제 영역 레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비교되는 대상이 울트라맨 자신이죠. 자신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B6로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니까 옆에 있는 우리가 지웠던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살려놔서 12월 5일날에도 마찬가지인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거는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자동 채우기 했습니다. 하니까 스파이더맨은 반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스파이더맨 레인지가 오렌지 색깔로 보이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스파이더맨도 있고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죠? 됐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자 이렇게. 슈퍼맨이 반복되고 있고 로보캅이 스파이더맨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 이거는 12월 5일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12월 1일, 12월 5일, 12월 5일에는 스파이더맨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스파이더맨 있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12월 1일 날에는 슈퍼맨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12월 5일에는 스파이더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트루 값으로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놔도 좀 뭔가 이게 조금 바로 찾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일단 이것은 또다시 하이드 놓고 컨디셔널 포매팅에서 반복되는 경우는 이 바탕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끔 그리고 바로 눈에 띄게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디셔널 이제 포매팅입니다. 이것도 다시 좀 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포매팅 하려면 일단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영역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에서 찾거나 아니면 포맷에서 찾아야 되겠죠. 포맷에서 컨디셔널 포매팅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제일 밑에 컨디셔널 포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컨디셔널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mat cell if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제일 밑에 custom formula입니다. custom formula에서 우리가 원하는 formula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여기다 equal 해서 이 라인이 d죠. d의 3 그죠? d3 이게 true냐 아닌 거죠. true 그죠? true인 경우에는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done 맞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conditional formatting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빨갛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퀴즈냐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 경우 그러니까 12월 5일날에 이거 한 사람들 반복되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 컨디셔널 포매팅으로 해서 바로 색깔이 표현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스텀 포뮬러를 넣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리고 식은 이끌어는 D3죠. D3가 true이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done 됐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제 지금 엉뚱한 게 지금 됐네요. 아마 뭘 제가 잘못 누른 모양입니다. 일단 이것은 제껴놓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12월 1일은 여기서 12월 1일에 등록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반복되는 걸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어디가 있었나요? 12월 1일은 12월 1일대로 12월 5일은 12월 5일대로 이렇게 찾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12월 1일 날 신청했던 사람이 12월 5일에도 신청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12월 1일 날 신청자 명단에도 들어 있고 12월 5일에도 신청자 명단에 있는 사람을 찾을 방법이죠.
이것도 뭐 개수가 참여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면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수백 명 있다 그러면 그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수천 명이 돼버리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런데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우리 봤던 count if s 그 펑션을 이용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